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행복 찾기에 나선 사람들. 지난 시간엔 프랑스인 요리사 길 씨와 귀주성의 산골 마을 야우족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부유함보다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두 삶은 닮아 있었죠. 이번엔 기차를 타고 타이완 남쪽으로 향해 볼 생각입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한족 대신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요모, 조모, 허를 읽으며 살았던 땅. 그곳은 태평양과 마주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려다볼 수 있다니 진짜 기차 여행이 최고네요. 타이완은 구석구석 기차가 잘 되어 있어요. 여행은 진짜 기차 여행의 별미죠. 이렇게 한반도 면적의 약 6분의 1. 그러나 이 작은 섬은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바다죠. 태평양이잖아요. 온몸에 쌓여있던 여독이 순식간에 씻겨나가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아, 진짜 여행은 이게 여행이네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들을 보고 감격해도 그 큰 몸부림의 파도여 파도여 외로워 마라. 잠시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부딪혀 살아있음을 노래하죠. 그건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나라 타이완. 이번 여정은 타이완 서남쪽에 있는 까오슝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 해안을 돌아 도착한 타이뚱에서 시작합니다. 태평양과 마주한 타이뚱은 일찍이 제당 사업의 발달로 인해 거미줄처럼 철도가 이어진 교통의 요지죠.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집은 뭘까? 빵집인가? 기차역 앞에 자리한 낡고 오래돼 보이는 건물. 변변한 간판 하나 없이 단지 쌀과 과자란 글씨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뭐 특별히 장식한 것도 없는데 내공이 있어 보여요, 이 주인장이. 때로 꾸밈없이 이런 소박함이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들이죠. 我要一杯中杯的拿铁。啊，我要拿。贝格，贝格。贝格，你好。有几种？这是五种口味，它都是用池上米做的贝格。米做的都是五种都是米做的贝格吗？它当时有不同口味。不同口味。地瓜，地瓜是比较难得的。啊。이 지방의 맛도 감상할 겸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라땅 창문이에요. 요즘에는 현대적으로 드르륵 하면 열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갖다 이렇게 보였죠, 이렇게. 이렇게. 딱 여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요. 这个是客家擂茶。擂茶。客家。客家。
베이글 역시 이 지역의 쌀과 찻잎, 볶은 소금을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베이글도 이 꿀을 찍으면 맛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베이글이라는 게 원래 맛 자체가 막 맛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찍으니까 성냥에 불을 확 붙였을 때 맛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랄까요? 혀끝을 자극하는 빵의 부드러움과 파인애플의 달콤함. 하지만 이런 빵의 맛보다 모처럼의 여유가 훨씬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눈이 밝아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안 보였거든요, 저런 거. 산책길에도 저런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산책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한 시간 동안 꼭 산책을 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하고 주먹을 쥐고 막 등산복을 갈아입고 막 가잖아요. 그 산책이 아니었던 거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걸으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늘 앞만 보고 달려왔던 순간순간들. 노을이 아름다운 건.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잠시 미뤄두고 보랑대도의 유채밭길을 마음껏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이런 곳에 살면 누구나 친절해지게 되죠. 저는 바람의 딸이에요. 바람이 앞으로 쫙 왔다가 몸을 쉬어 한 바퀴 휘감은 다음에 뒤로 쫙 빠지니까 막 달리고 싶은 거예요. 부는 바람결에 너를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노래가 지나는 차량은 물론 전봇대 하나 없는 너른 들녘과 바람처럼 흐르는 꽃과 청춘의 시간들. 이곳에선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아, hello. 你好. 네, 장라이마这边. 第一次. 第一次. 特别美. 对，第一次. 嗯，跟他说的正好。他汉语说的特别好。 谢谢，我们坐这儿吧。好嘞，好嘞，好嘞。 누구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죠. 非常非常棒，很喜欢空气好，然后人也好，嗯，然后非常好吃的水果。 I love it here. I've been in Taiwan for 5 years, so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travel to this part of Taiwan. But it's beautiful. It's probably the most beautiful place in Taiwan, I think. 오늘도 옷걸음 씹어 가며 산책이 넘. 하지만 이런 여유로움 속엔 또 얼마나 많은 삶이 잠겨 있을까요?